자, 여러분들. 와, 4교시다.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 아닌가요? 4교시 다음에 항상? 4교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자. 체육이지? 체육이야. 한문 시간입니다. 아, 뭐야? 한문?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일단 도시락을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죠.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이게? 아니, 도시락 싸도 그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먹지 않았나? 진짜?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들, 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제가 역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꼴찌부터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뭔데? 네. 꼴찌가 누군데? 꼴찌 우리 팀이죠. 아, 그래? 너 1등 했잖아, 방금. 방금만 1등 했지. 꼴찌가 아직 모릅니다. 방금 팀에 저 혁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찌 아직 몰라요. 아,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 우리 틀린 걸 찾기 해서 1점 했다니까, 1점. 아, 진짜? 혁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혁팀 이번 역전 가능한가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이 뭐 그냥 그 먹기 편한 거에 따라서 막 다르게 중요한가 보다, 도시락이. 이제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and 컵라면 and 단무지 and 음료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자, 제정신이 아닌데. 자, 선생님 관할하는 괜찮습니다. 자, 2번 컵라면 and 삼각김밥 and 김치 와! and 음료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 라면, 아, 라면은 꼭 있든다. 3번 컵밥. 오! 컵밥 좋지. and 컵라면. 오! 좋지. 뭐야? 디저트 2종. 오, 너무 좋은데? and 뭐야?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몰래 먹어요? 아, 제가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김밥이 나은 것 같아. 1번은 김밥에다가 단무지. 잘 맞다, 우리. PC방. 그러니까. 우리 팀 잘 맞다. 딱 그거네. 혹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아, 설명을 할 수 있게 일단 골라. 야, 일단 음식부터 골라. 음식을 먼저 골라. 고르고 그다음 설명. 아, 그래요? 오케이. 아니, 어드밴티지를 주려면 설명을 듣고 음식 골라야지. 예, 저희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김밥 컵라면 그거잖아. 컵라면 김밥. 컵라면 단무지. 단무지. 아니, 팀 이름이 뭐였지? 혁팀. 써놔요, 형 그거 써놔. 거의 써놔. 맨 위에 줄부터 우리 해가지고. 자, 펜 줄게요. 자, 쌤 펜 줄게요. 자, 자, 써놔요, 써놔. 자, 혁팀 1번 김밥 앤 컬러맨 앤 단무지 앤 음료 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우리 2번. 자, 자, 2번. 우리 뭐 먹을래? 우리 2번. 우리 선택권이 없어. 그래. 아, 우리 1대 이거. 2번. 저 곰팀이요. 곰팀. 아니, 이거 데시벨로 측정한 거 아니야? 곰팀. 2번이 나. 컵라면 앤 삼각김밥 앤 김치 앤 음료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뭐 자연스럽게 뭐 컵밥. 그렇죠. 컵밥이죠. 컵라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디저트 2종도 있습니다. 디저트 2종. 그렇습니다. 네. 한문 시간인 만큼 제가 칠판에 천자문을 적을 건데요. 제가 칠판에 적다가 불씨의 뒤를 돌아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때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난 진짜 만약 저에게 이 움직임이 포착되시는 분들은 제 옆에서 손가락 걸고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안 걸리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네. 우승의 조건은 각 팀에 배정된 음식을 다 먹거나 상대 팀이 모두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이 우승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 그러면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 걸리면 안 좋죠? 네. 근데 그거랑 한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천자문을 적으니까. 어디다가요? 칠판에다 천자문을 적는다고. 왜요? 아, 천자문 선생님 적으면은 네. 뒤로 돌아볼 거야. 아. 네. 이준아. 한문이랑 아무 상관. 이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자, 들으세요. 2번 팀에게는 1등 팀에게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0점. 아, 0점? 0점. 와, 너무 강하다. 오케이. 아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번에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그럼 게임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야, 뜯는 거 없다. 지금 뜯는 거 없다. 아니. 뜯는 거 없다. 아니. 뜯는 거 없다 시작이지. 젓가락만 뜯어. 야, 이거 왜 너는 왜 고정이 안 되냐, 너 거는? 자, 그럼 지금 손 대시면 안 돼요. 와, 자, 근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야, 간만에.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은 근데 무슨 과목이 전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 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아,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문 시간, 한자 시간. 한문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기분 탓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인기 형 뒤돌아보는데요? 아니, 남준 얼굴 봤어요. 그거 봐도 되나? 잠시 이거 잠시만요. 와.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저 B 형은 입 움직이고 있는데. B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응. 아, 알겠습니다. 자. 자, 하늘 따라하세요. 하늘 차 땅지. 아, 따지 너무 땅지 너무 어렵다. 쓰... 지민 씨.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먹어요?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공명정당에 진짜 공명 정명상당의 검을 현 누를 황 지민 씨, 예?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검을 현 누를 황 지민 씨, 왜 자꾸 귀걸이가 움직여요? 아니,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태영 씨, 나오세요. 왜요? 방금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아무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 나 일도 안 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나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집중! 지민 씨. 예? 제가 이거는 도저히 봐드릴 수 없는데, 태영 씨. 네? 당신도요?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거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 저 진짜 이... 이거 보내야 됩니다. 멤버들 이 학창, 아니 뭐냐, 이 학급 이 투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태영 씨가 아, 진짜 앞에 있으니까 님들, 움직였다. 나, 찬성, 님들, 찬성, 나, 방금 움직였어요. 님들 나 진짜, 아, 나 이건지 몰랐어요. 나 음식 먹는 거... 찬성! 나 진짜 나 이건... 야, 뭐든 좋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되냐? 나 음식 먹는 건 줄 알아서.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진짜. 오케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용기 씨, 저를 보고 먹어야지. 그래야 제가 뒤를 도는지 안 도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용기 씨 나오세요. 아, 이런. 아쉽습니다, 용기 씨. 아쉽네. 아쉽습니다, 용기 씨. 자,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자,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남은 씨 먹고 오라고요? 어, 김태형 움직였어요, 계속. 야, 너 좀 심하다. 야, 내가 봐도 심하다. 야, 너는 그냥 먹는 거지, 그게. 태현 씨.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현 씨.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다. 태현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야, 다음 집주 나왔다. 나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황! 황! 에이, 지민이네. 지민씨 여기 나와주세요. 아, 이게 바로 내 선생님을 돕는 야 고교다래가. 나와라 빨리. 정국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잘 영 왜 이렇게 어려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국물까지 담아야 됩니까? 먹어야지. 라면의 핵심은 국물 아니었어요? 라면의 태용 씨! 라면 국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 돼. 괜찮겠어요? 괜찮죠. 괜찮겠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자, 남준 씨. 응? 잘 되고 있어요? 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선생님.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아, 먹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어요? 반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잘숙 허릴열 베풀자. 야, 안 보여. 야, 너네도 잡아야 돼. 아, 내가 보고 있을 때. 남준이 형, 남준이 눈 껌뻑껌뻑거리는데요? 눈을 깜빡여? 야, 넌 눈 안 깜빡거리냐고. 이게 뭐지? 어, 움직였는데? 이미? 움직였는데? 남준이 눈을 깜빡여? 눈 깜빡인 거 같은데?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지금 눈 많이 깜빡이고 있어요. 태엽 씨, 눈을 깜빡여? 야, 총 씨, 얼마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몰라요. 자, 다 먹었나? 내가 좀 한자 좀 봐. 진짜 먹습니다. 상향 문자 아니에요? 상향 문자. 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획승을 저령 오른다. 일컬을. 어, 종국이 맛있겠는데? 정국이 시원하게 먹는데? 정국이 맛있어요? 아, 움직였어, 정국이.
아, 우리 팀 졌네. 너무한 거 아니요?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지나. 1등 팀이 나왔습니다. 박수! 저희 3점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1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4교시도 끝났으니까 우리 즐거운 5교시로 넘어가 볼까요?